오늘은 싱글벙글 비혼녀들의 절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당당 비혼가치녀들이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여성시대라는 FM리스트 커뮤니티에 남미새 맞는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나는 못생겨서 연애 못해본 FM리스트 남미새야. 라면서 남자 만나고 싶은 FM리스트는 이미 시술과 수술을 겁나 많이 했는데도 못생겼고 쌍수는 이미 했고 코도 성형하고 싶다 말하는 중입니다. 또한 다른 FM리스트 역시 나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한탄 중이며 이 여자 몸무게는 65kg인데 65kg면 뚱뚱한 거라서 살부터 빼야 한다 성형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폭풍 같은 조언을 우리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여성들께서 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 비혼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혼인 여시 있어? 라는 이 글도 봐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밥같이 먹는 여직원들이 여름휴가 때 남친이랑 어디 가기로 했다 제잘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점심시간 지난지 벌써 30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걔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는 걸 보면 나는 비혼을 할 여자가 아닌가 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연애해보고 싶다. 평범하게 연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아보고 싶다. 라는 이 여성을 한번 지켜보죠. 남녀공학 나오긴 했는데 한남들이랑 연락처 교환해본 적도 없고 한남들 인간 취급 안에서 개무시하고 살았었다 소모임이나 블라인드에서 남자 셀소에서 만나볼까?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여성의 평소 사상과 행실이 어땠는지 느낌이 오시죠? 친구들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말해라는 조언에 내가 하도 한남한나 거리고 다녔어서 이제 와서 남소해달라고 말하면 창피하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평소 행실을 고백하는 우리 FM리스트. 30대 중후반 모쏠인데 짝사랑도 첫사랑도 없었어.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본 적 없어서 슬퍼 내가 죽기 전까지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30대 중후반 중년 FM리스트의 울분. 나랑 진짜 비슷하다 나도 이제는 씁쓸해. 헐 나도 여시처럼 다 늙고 나서 후회 중이야 반가워.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네 나도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외로워하는 우리 FM리스트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니 자꾸 가정 꾸리고 싶어진다는 30대 중반의 여성. 말은 안 해도 하소연 안 해도 존재만으로 든든한 내 편인 가족. 그 가족 없이 나이 들고 점점 사회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의 세상에 나 혼자면 어떡하지? 그때는 더 힘없고 누가 봐주지도 써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더 외로워지는 걸까? 라고 말하면서 결혼하고 싶다 말하는 FM리스트 여러분들. 친구가 부질없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 지금 39살이고 내년이면 40살 와인녀가 되는 상황 친구들은 나 빼고 다 결혼했는데. 하다하다 외로워서 기독교 극혐인데 사람 만나려고 교회라도 다녀볼까 그 생각 중이야. 40살이 와인녀라 말했지만 현실은 씁쓸하고 외로워. 라는 우리 FM리스트 와인녀의 하소연. 수많은 FM리스트들은 남염하고 비혼한다 주장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나이를 먹은 FM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이라는 목줄을 벗어던지려고 FM리즘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제발 내 목에 가부장 제도에 목줄을 걸어달라고 애원하는 와인녀들. 이게 대한민국 FM리즘의 미래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네요. 한국형 FM리즘은 양성평등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결혼 몸값 올리기 프로젝트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다는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초심을 잃지 말고 제발 비혼하는 여성들이 되길 바랍니다.